예, 지금 근데 손상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러면은 135쪽에 유형 자산의 손상 그럼 보세요. 손상이라는 거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계정의 손상 차손을 처리하는 겁니다. 손상 예, 그 박스에 보면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하는 거는 가격이 하락했다는 징후 이 말입니다. 가격이 하락했다.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그죠? 그 시장 가치가 하락하거나 기업 경영이, 예, 여러 가지로 뭐, 그죠? 불리한 영향이 됐다. 뭐, 이런 거죠. 그런 내용을 읽어보세요.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온 예가 없습니다. 이런 거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알아보면, 손상차손 인식이 있죠, 그죠? 1번, 유형자산 장부 금액은 강산 누계를 차감한 후에 인식하는 자산 금액을 말한다. 장부금이라는 건 항상 강과 상각 누계를 빼야 되죠. 지도원가에서 뺀 거, 그게 장부입니다. 그죠? 지도원가에서 강과 요 누계, 요걸 뺀 차액, 요게 장부잖아. 장부, 요걸 팔았다. 처분. 주어지죠. 그죠? 이걸 뭐 재평가했다. 가격이 하락했다. 예. 이 부분이 가격 하락,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강가, 이거가 40원이다. 60원이다. 이거 뭐, 처분 이익 30원. 그죠? 재평가를 했는데, 이걸 만약에 90원에 평가했다. 이건 뭐죠? 재평가, 잉여금 35. 50원에 평가했다면, 재평가, 손실 10원. 이건 서로 뭐 하더라? 상기한다. 하락했다. 20원 되었다. 그럼 뭐죠? 손상, 차손, 20원. 회복되었다. 환입. 2번. 회수 가능액은 자산의 순공정 가치에 비해서 것 중에 큰 금액을 말한다. 요거, 줄치우세요. 우리가 요 하락 부분인데. 장부가 60원짜리가 20원 되었다. 손실 40원 그런 거 알잖아. 그런데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장부 금액이 그거 보면은 그죠. 시가, 시장 가치가 20원 되거나 또는 말하면은 그죠. 회수 가능가에. 즉 말이 거기 보면은 뭐라 해야 되나 사용 가치라 그랬죠. 그죠. 사용 가치가 25원이다 이거죠.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보면은 요건 공정가치가 20원이고 사용가치가 25원이다. 그럼 요 중에서 무슨 쪽? 큰 쪽을 해라 이거죠. 즉 말해서 요걸로 하면은 마이너스 40원이잖아. 요걸 보면은 마이너스 35원이죠. 이럴 때 비용을 적게 들어 이 말이야. 적게 비용을 적게 들어. 왜?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비용을 적게 들어야 이익이 크잖아. 세금 많이 징수하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예, 그렇게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걸 해라 이거 이거. 그 이걸 이 중에 결국 큰 쪽이죠. 우리는 이렇게 큰 쪽인데 그 원리를 들어가 보면은 아 세금 많이 징수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 비용 적게 들어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말 뜻을 아셔야 되는데 요거가 여기 뭐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시가를 하면은 팔수 있는 가치고. 요거는 사용가치라는 거는 사올 때 가치다 보시면 돼요. 사용가치. 기업의 이제 특유가치라는 건데, 예. 사용가치만 살 때가 아니다. 그건 쉽게 생각하세요. 봤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많이 들어봤죠? 그죠? 순신은, 여기 뭐가 있죠? 순자 다 있잖아, 순. 이걸 좀 보세요. 이거는 실현 가치에서 비용을 뺀 겁니다. 이거는 공정 가치에서 비용을 뺀 거. 알겠죠? 이걸 우리는 순실현 가치다, 순공정 가치다 이렇게 표현해요. 순실현 가치라는 거는 실현 가치에서 비용을 뺀 거. 순공정 가치에서 비용을 뺀 거. 그래서 그 여기서 우리가 실현 가치가 뭐냐 해죠.
추정 판매 가격이죠. 추정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이라든지 추가 완성 원가 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추정 판매 가격, 공정가치 시가잖아요. 그래서 비용 빼는 게 순시는 거, 순공정가치 다 가는 거. 여러분들 하나 좀 체크하세요. 예. 됐고, 뒤에 넘겨보세요. 다시 회복되면 뭐 한다? 환입. 그죠? 그럼 뭐, 다른 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137쪽, 이제, 확인 체크문이 됩니다. 예.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유형자산에 대해서 이제, 그죠? 포인트 문제하고 키 부분, 이론 요약 다 했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풀이 합니다. 문제풀인데, 확인 체크는 예상 문제. 끝나고 나면은 기출 문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예. 자, 137쪽. 1번. 3일 건설은 새로운 사업을 신축할 목적으로 구식 건물의 토지를 구입했다. 이 경우 철거된 구식 건물이 지도가 있다면 다음 세계 처리 방법. 이, 그죠? 구식 건물이 있었다면 그 철거 비용 어떻게 하죠? 토지 원가에 포함하죠. 그죠?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그죠? 5번이 되겠네요. 그죠? 2번. 2번 문제 뭐죠? 답 교환 문제네. 내 거니까. 그죠? 맞잖아, 그죠? 지도가 10만 원 가면 5만 원짜리다. 교환하며 구기이네, 그죠? 그럼 장부를 얼마? 5만 원짜리죠. 추가로 현금 5만 원. 신기의 공유가치는 9만 원짜리다. 시가는 3만 5천 원이다. 이거네. 이거 주고, 이거 받아간 거잖아. 그죠? 지득 얼마고 무섭니다. 요거 지득 얼마고 묻죠. 실질 있다 그랬습니다. 있다 그랬네. 아, 있다. 뭐죠? 내거 뭐죠? 시가. 이거 그죠? 현금 줬잖아. 요거 얼마? 8만 5천. 답이죠. 있다 그래서 뭐 손익 얼마고 손이 있다 그랬으니까 얼마고 하면은 요 장부 요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요래 돼서 얼마? 15,000 이익이다. 알겠죠? 답은 85,000 되겠네요. 그죠? 2번, 4번이 답이다. 아시겠죠? 만약에 없다 그러면 내 거 장부 요거 하고 요거. 그죠? 얼마? 10만. 아시겠죠? 다음 3번. 재평가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10억 주고 샀다. 샀는데 이게 2년도 말에 9억 됐다. 3년도 말에 12억 됐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문제입니다. 그죠? 자, 오, 마이너스 1억 됐네. 플러스 3억이네. 그죠? 여기까지 한 문제 없죠? 마이너스 1억, 플러스 3억, 상기합니다. 얼마? 플러스 2억. 이게 뭐죠? 재무 상태표에 들어가는 계정은 뭡니까? 재평가 잉여금 얼마? 2억. 이거 뭐 답이잖아. 그죠? 묻는 말 한번 보세요. 3년도에? 손익계산서 인식할 손익 얼마고 묻잖아. 이게 지금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손익 얼마고 이런 묻습니다. 이거 묻는 게 아니잖아.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하다 그랬습니까? 요거 봐, 요거. 반대로. 마이너스 1이면 무슨? 플러스 1억. 여기 뭐? 재평가 이익. 1억. 정답. 예,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예, 됐죠? 요거는, 요거 먹는 게 아닙니다. 요거 무슨, 요거 무슨입니다. 그죠? 요거 반대. 플러스 1억. 알았죠? 예. 정답 5번입니다. 4번. 크기 비교네. 그죠?
정액법, 체감잔액법. 초기. 간과상각. 지금 묻는 거. 정액법의 경우에, 요거의 경우에, 요거의 경우에, 요기에 비해서, 요거는 요거 비해서, 그죠? 요게 간과상각비라는, 비라는 비용이 요게 적잖아. 요게 요거 적잖아. 그죠? 아, 적죠, 그죠? 그럼 비용이 적으마. 이건 어떻게 크고, 장부가 적고, 간과상각비가 적으니까 장부도 크고, 그죠? 몇 번? 예, 4번 정답. 알겠죠? 다시. 정액법의 경우에, 정액에 비해서, 어떤 게 있느냐? 비용이 적다. 그럼 이익은 크고, 장부도 크다, 그죠? 이익은 크고, 장부도 크다. 몇 번? 4번. 예, 정답. 맞네, 그죠? 5번. 100만 원에 샀다. 부대 비용이 20만 들어갔다. 지금 110만 원이네. 그죠? 120만 원. 비용 풀어서 해야 되니까. 이걸 90만 원에 팔았다. 강과 노우개. 요거나마 장부. 요걸 90만 원에 팔았다. 됐죠. 그럼 요거 계산해줘야 되잖아. 강과 노우개, 그죠? 취득 원가는 120만 원, 잔여가 10%, 12만 원, 나누기. 내용에서는 10년입니다. 그죠? 그 1년에 간소비 얼마? 10만 8천원이죠. 1년에 상각비가 10만 8천원. 몇 년 지났습니까? 1년도 1월 2일에 샀다가 하루 이틀은 관계없습니다. 1월 1일 한다고 이틀 하지 마시고. 7월 1일 했으니까 1년, 2년하고 6개월이죠. 2년이 어떻게 2.5? 얼마죠? 27만 원 되겠네. 예. 6개월은 5 해야 되잖아. 0.5니까, 그죠? 그러면은, 강간욱이 얼마? 93만 원. 장부.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마이너스 3만 원씩. 손실 3만 원이다. 그죠? 손실 3만 원. 4번 답. 6번, 예. KIFR, 이거 이제 뭐냐, 국제 기준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감가 상각의, 상각은 자산의 감가 상각 대상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한 것을 말한다. 감가 상각은 사용 가능한 때, 즉, 경영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 선택 이르기인 때부터 시작한다. 그죠? 강화상각 자산이 매각 예정으로 분리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에서 이런 날에 중지한다. 강화상각 방법은 자산의 미래 경제 효益이 소비된 형태를 반영하여 정하고 여기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선입별액법이 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의 변경, 회계 추정의 변경을 회계 처리하고 상각 방법의 변경은 회계 정책 변경. 요거는 아주 이제 회계 변경에 가서 우리 공부했지, 공부한 거죠. 그죠? 물론 여기 와서 뭐, 아시겠지만은, 회계 정책의 변경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 뭐죠? 그렇죠.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 변경하는 거.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 강화상의 방법의 변경도 추정의 변경이 들어갑니다. 잘못됐죠? 그죠?
7번 교환 문제입니다. 교환. 교환해서 잘못된 거. 교환거래에 실질이 있는 경우다. 실질이 있다. 내 것일까? 내 것일까? 실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상업실이 있다 하면은 내 것일까를 지동권한다. 내 것일까가 없으면 네 것일까. 없다 하면은 실질이 없다 하면은 내 것장부. 요 내 거라 하는 걸 이제 우리 내 거, 니 거 한 개네. 이걸 갖다가 뭐 그죠? 장 책에 내 거, 니거 쓰면 안 되잖아. 그냥 우리는 이제 생각을 갖다 이래 편하게 이해는 이래 하시고 생각만 했어야죠, 그죠? 내 거, 니 거, 니거 구분해야 되잖아. 내 거라는 건내거 주고 받아간 거잖아. 그냥 제공한 자산. 요건 뭐, 니 거는 뭐, 취득한 자산.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죠? 책에 뭐, 내 거니까. 그러진 않잖아, 그죠? 내거 하는 거는 제공한 자산. 알겠죠? 예, 시가, 공정 가치. 그냥 취득한 자산의 공정 가치. 알겠죠? 예, 그러면 1번 한번 보세요. 교환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다. 있다. 그러면 내 것일까인데, 치던의 공정가치도 전부 됐잖아. 재원자산의 공정가치잖아. 1번 X, 그죠? 교환거래 상업실이 결여되어 있거나, 지정자산, 재원자산 모두 공정가치를 지도할 수 없다. 그러면 재원자산은 장부금이라고 한다. 실질이 있는 경우에 처분서 인식하나, 없으면 인식하지 아니한다. 자산의 교환에 현금수수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수수에 반영하여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결정한다. 취득한 자산과 재원자산에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이 다르고 그 차이가 교환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해 유의적이라면은 여기서 유의적이라는 거는 좀 크다 이런 뜻이죠, 그죠? 실질이 있다고 본다. 8번 한국채권 국제의 기준에 의한 유형상 원가 구성에 포함될 수 없는 거 그래서 자. 원가를 구성하지 않는가 하면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새로운 관리, 그죠? 딱 기억하자 그랬죠? 새로운 초대서 새로운 손에 딱 4번이 보이잖아. 그래서,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지역에서 소개되는 비용 같은 거, 관리 및 기타 과정, 이런 거는 비용 처리해라. 자산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9번. 신규로 취득한 기획 강과세를 계산해서 1차전에 가장 작은 강과상각 비용. 우리가 이제 강과상각 크기 비교해서 알아야 되잖아. 그죠? 제일 큰게 이정량입니다. 이중채무비 제일 크고 정액법, 아, 참 정률법 연수학개 강과상각 크기죠. 그죠? 그런데 이거 요걸 기본을 해서 잘 보세요. 감가상각비가 크면은 장부는 작아지잖아, 그죠? 감가상각비는 비용이 크면 이익도 작아지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거 같이 물어본다, 그죠? 그럼 이거 물어보면 이거는 반대를 이해하셔야 되죠, 그죠? 이해됩니까? 예. 왜냐하면은 요 말이 반대니까. 장부가 크면은 강화상각비는 적어지잖아, 그죠? 강화상각비가 크면 장부는 작아지죠. 강화상각 비용이 커지니까 이것도 작아지잖아. 반대 개념이다 보니까 요거는 방향이 반대가 된다, 그죠?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강화상각비가 가장 작은 거 물었으니까 여기에 정액법. 다음 10번 문제. 나주회사가 장부 28만 8짜리 비품을 팔고, 예, 팔았습니다. 이걸 팔고, 이자는 음을 받았, 36자를 받았다. 음 받았네, 그죠? 음을 받았는데, 요 음은 3년 후에 받기로 했네, 그죠? 3년 후. 요거 현재 가치 알아봐야 되죠. 3년 후에, 3년 받기로 하고, 그죠?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현재 가치를 얼마고, 현재 가치는 나와 있겠지, 개수가. 얼마 나왔죠? 0.75 나왔네. 주어졌잖아.
여기 얼마란 말이죠, 그러면은? 현재 가치가 27만 원입니다. 요걸 요래 팔단 말이죠. 그죠? 이익 얼마? 18,000. 응? 아, 이제 요걸 요래 팔았네. 이렇게.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손실 18,000원이지. 손해봤잖아. 그죠?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묻는 게 뭐죠? 이자 물었잖아. 이자는 우리가 이자율이 몇 10%죠? 요게 10%. 27,000원. 이자. 알겠죠? 이자. 네. 11번. 한솔 도시가스가 배관 설비만을 지어야 되겠다. 400만 원 정부 보조금이다. 정부 보조금이 나왔다. 빼라! 그랬잖아. 빼라. 알겠죠? 그럼 600만 원 주고 취득했지만은, 정보증은 빼고 나면은, 취득 얼마, 그렇죠? 200만 원이잖아. 그럼 이 문제에 지금 잔여가치 얼마 나왔습니까? 예, 잔여가치가 20만 원 나왔죠? 내연수는 몇 년입니까? 6년이네? 그럼 강사님 얼마고 묻잖아. 빼고 나눠줍니다. 그죠? 180만 원, 30만 원. 알겠죠? 30만 원이 답이다. 그죠? 네, 다 풀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유형자산에 대한, 그죠? 포인트 문제. 거기에 따라는, 이제, 그 이론 요약도 한번 정리해봤고, 또, 확인 체크 문제에서 복수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이제, 이 유형자산에 대한 이제 기출 문제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기출 문제입니다. 자, 좀 뒤로 한번 가볼까요? 예. 기출 문제. 예. 재고자산이고. 유형자산에 대한 기출 문제네. 그죠? 304쪽이네. 그죠? 예, 304쪽에, 이것도 기출 문제, 작년에 다섯 문제 나왔네. 그죠? 24일 때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보세요. 1년도 4월 초에 기계장치를 샀다. 내용수는 5년이다. 요거는, 요 문제는 한번 읽으면 알겠지만은, 회계 변경과 관련이 있네, 그죠? 조금, 약간 복잡습니다. 1년도 4월 달 해버렸네. 요즘 이런 문제 없어요. 애들하고 이런 문제 내면 좀 계산이 약간 복잡해지죠, 그죠? 왜? 4월 초 하니까 벌써 이제 3개월 지났다, 이 말이죠, 그죠? 3개월은 해야 됩니다. 우리 일할 계산은 안 하지만은 1개월, 2개월, 이 월할 계산은 해야 되거든요. 또 월할도 이제 보통 보면은 6개월 정도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건 또 뭐, 여기 나오면 좀 약간 복잡습니다. 일단은, 12,000원 주고 샀다, 그죠? 예. 자, 일단 한번 보세요. 취득원가가 12,000원이고, 잔존가치가 없고, 내용 연수가 5년입니다. 이런데, 이걸, 또 좀 어렵겠네. 복잡해. 이게 왜? 증액법이 아니고 연수합의법입니다. 좀 어렵게 좀 약간 어렵다기보다 복잡겠죠, 그죠? 일단은 강사 해봐야 되죠. 이래 하다 뭐 바뀌었다, 그죠? 보니까. 몇 년 초에, 그죠? 3년 초. 이게 지금 4월 초에 샀다가 3초에 바꿨네. 그럼 이 기간이 얼마가 지났을까요? 9개월하고 2년도 하고, 그죠? 1년하고 9개월이 지났다. 1년 9개월이 지났네. 맞습니까? 3초라는 거 3년 초라는 게 3개월 지난 9개월 맞잖아. 그럼 2년도 1년치 하고, 3초에 변경했으니까. 맞죠? 그죠? 그럼 1년 9개월이 경과됐다, 그죠? 그 이런 문제를 내니까
회기 원리에서 이렇게 내면 좀 출제한 사람이 좀 과하죠. 뭐 이런 거는 뭐 틀리다 이런 뭐 뜻이 포함해서입니다. 아무튼 제가 좀 그리겠는데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또 공부해 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고 나서 이래 뭐 바뀌겠죠, 그죠? 문어도 참고해 보겠네. 아무튼 일단 계산해 보세요. 예. 자, 일단은 요걸 계산해 줘야 되잖아. 자, 연속해 봅니다. 보세요. 12,000원에다가 없네, 그죠? 뺄거 없고, 곱하기 5년이네. 다음 얼마? 15잖아. 그죠? 15분에 1년 9개월 지났습니다. 1년 9개월. 1년하고 9개월. 응? 이해됩니까? 1년하고 9개월이니까, 1년하고 9개월 지나서, 요 10분에 9하니까, 3 나오네. 5하고 3이니까 8이네. 그럼 어떻게 되죠? 계산해볼까요? 얼마 나옵니까? 6,400 나오네. 9,600 나오고. 맞네,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용산 빼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1년 9개월 빼야 되잖아, 여기서. 1년 9개월. 일단 1년 9개월 적어 놓을게요. 빼야 되죠. 1년 9개월 지났으니까. 그리고 또 봅시다. 성능 향상을 위하여 600만 원을 지출했는데, 1000원 줬네. 1000원이 나갔는데, 600만 원은 추세 유지비에 해당한다. 요거는 뭐죠? 수익적 지출이고, 400원은 생산 능력을 증가시켰다. 여기 바로 자본적 지출이다. 그럼, 1000원 중에서 600원은 비용 처리해야 되고, 400원만 플러스 해야 되죠. 그죠? 또, 뭐, 다른 말은 없습니까? 없네, 그죠? 예. 연수가 뭐, 전에도 말도 없다, 그죠? 예.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그리고 나서 강화상 방법은 뭐죠? 여기와도 똑같네. 여기도 연산기보다 하는 말이 그죠? 방법도 그대로 되고, 그러면 얼마? 일단은 보겠습니다. 6,000원이네. 그죠? 6,000원이고, 없고, 1년 9개월 빼고 나니까, 3년하고, 그죠? 3년 3개월 남았죠? 남았네. 맞죠, 그죠? 자, 요거 이제 현상을 계산할게요. 6,000원 곱하기, 3년 3개월 남았습니다. 야, 이거 계산하기가 참 애매한데. 그죠? 다른 말 없습니까? 이게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죠. 0.25. 아, 이 계산이 참 애매한데. 그죠? 6,000원 맞고. 자, 연수가 몇 년이죠? 7년이다. 1분기 생각할 수 있겠네. 보세요. 이게 지금 5와 이게 3년 있겠네. 1년 남았잖아. 보세요. 5년하고 1년 9개월 지났으니까 아까 10을 구하는 게 3이 나왔죠. 그죠? 요거 요건 다 지났잖아. 그러면 남았는 거 1년
2년, 3년 하고, 요거 나 1년 남아있잖아. 요 상황 중에 3년 지났으니까 1년 남아있죠, 그죠? 그럼 자녀들 몇 년? 1, 2, 3, 1 남았으니까. 아이고, 어렵게 내놨네. 7년 남았네, 7년. 그죠? 7년분에? 응? 7년 남았으니까 맞잖아. 아, 다행히 이건 물었네. 장부가 얼마? 강사님 묻는 게 아니, 이거 묻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거 강사님 묻는 게 아니고. 이거 강사님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문제 구하기가. 나는 7년 차에 이게 지금, 예? 1회, 첫해 연도, 1회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이건 물어, 이거, 나는 이거 얼마고 물었으니까? 6,000원이다, 그죠? 정답 1번. 2번 6,000원. 이건 문제, 이건 좀, 요건 물었으니까, 여기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지. 요 물었어요. 요건 물어요, 요거. 묻는 게, 예? 문제를 좀 이래. 이 문제 좀 어려웠죠, 그죠? 자, 한번 할게요. 보세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토지를 천주로 샀다. 천에 샀는데, 다음에, 1200원 되었다가, 다음에 되었습니까? 900원 되었네. 자, 보세요. 천주가 천이 되었습니다. 200원 올랐네. 이거 됐네. 마이너스 얼마? 300원이네. 얼마? 마이너스 100원 됐네. 이게 뭐죠? 손실이죠. 좀 묻는 게 뭐죠? 손실 얼마고 물었으니까 손실 100원이다. 맞네. 바로 답이 나와버리잖아. 그죠?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강가 성가에 대한 문제가, 모두 투자, 무형자산까지 하면은 23번까지네. 그죠? 20번까지네. 한 수업 문제까지 있으니까, 예, 한번 하고. 물론 다음 시간에 제가, 예, 뒤에 것도 나옵니다. 같이 하세요. 뒤에 말하면 여러분들 44문제까지인데, 44문제인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유형자산이 대부분이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무형자산하고 투자 부동산까지 해서 이제 같이 해놨으니까, 비유동자산까지.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고 오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기본서, 그걸 좀 한번 책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한 전부 이제 정리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로 들어갈게요. 알겠죠? 예,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